지난해 숱한 모바일 게임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리니지 M의 아성을 흔들지는 못했는데요. 올해도 트라 등 신작들이 리니지 M의 철옹성에 도전장을 냈는데 NC도 리니지 M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며 방어 진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니지 M은 중국을 제외하고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아시아 모바일 게임 중 매출 1위입니다. 지난해 불소 레볼루션 등 쟁쟁한 게임들이 도전장을 냈으나 구글 차트에서 단 하루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쟁사 입장에서 마치 통곡의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최근 사전 예약을 시작한 넥슨의 트라하가 이틀 만에 사전 가입자 100만 명을 유치하는 역대급 페이스를 보여주자 기적 같은 이변의 가능성이 언급되는 양상입니다. NC는 22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리니지 M 개발 비전과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이클립스 에피소드를 업데이트, 신규 클래스 암흑기사와 신서버 캐레니스를 도입합니다. PC 게임 원작이 없던 생존 경쟁 전투, 무너지는 섬도 선보입니다. 경험치 획득을 더해주는 아인 하사드의 축복 시스템도 월정액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같이 열혈 게이머들의 주머니를 털만한 소재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버별 실력자들이 통합 서버에서 장웅을 겨룰 수 있게 하고 시간을 들여 게임에 접속하지 않아도 보조 앱을 구동시켜 자동 전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보다 많은 고객들이 모였을 때 리니지는 그 리니지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또 다양한 인터랙션 그리고 그 예측할 수 없는 전투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쓰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리니지에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였습니다. NC가 그간 공들인 AI 음성인식 시스템을 접목, 손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음성으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추가합니다. NC의 후속작 리니지 2M이 아닌 다른 회사 게임에는 단 하루도 1위를 내줄 수 없다는 기세입니다. 역대급 사전 예약자를 유치 중인 넥슨의 트라하, 넷마블의 결전병기 방탄소년단 월드가 이 벽에 근접할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